퍼포먼스. 아니 이곳이 너무 지금 환상적인데요, 마크 씨? 아 너무 잘 짚고 넘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MMA 2023 레드카펫에 이를 갈았다라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멋진 스타일인데 오늘 어디에 포인트를 주신 건가요, 마크 씨?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MMA 출연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레드카펫 때부터 뭔가 정말 클래식한 느낌을 좀 좋아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의상을 보시면 이게 넥타이를 입은 멤버도 있고 그냥 모우타이를 입은 멤버도 있는데 턱시도의 클래식한 오리지널 느낌을 좀 둘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지 막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와 좋습니다. 아 그럼 라준 씨 오늘 좀 새로운 무대도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완전히 색다른 모습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무대에서.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또 MMA 처음 나오는 만큼 또 굉장한 드림과 다른 색깔, 드림의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들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한 30까지 진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아까 마크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2023년 MMA 참석이 처음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신지 좀 소감을 다른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멤버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가 MMA에 정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처음 출연하는 만큼 저희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민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MMA 정말 정말 12월 1일 정말 저희 어떻게 보면 지금 2일인데 어쨌든 정말 12월에 딱 초부터 뭔가 이렇게 MMA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그리고 오늘 돌아와 주신 우리 시민들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자, 본 시상식에서 이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시티 드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 시상식